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7년 제4회 전기공사기사 문제, 제공학 과목이에요. 자, 제공학은 회로제어 20문제 중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10문제, 자, 11번 문제. 샘플의 주기를 T라 할 때, S평면상의 모든 점은 식의 Z equal expansion ST에 의하여 Z평면상에 사상된다. 자, 문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S평면의 우반평면상의 모든 점은 Z평면상의 단위원의 어느 부분과 사상되는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제어과학 다룰 때, 제어장치 다룰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S평면상에서. S평면상에 다루는 거는 그 신호 자체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갖고 하는 거고, 그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수학 기법을 쓰는 거고요. 또 제공학에서 Z평면이 있어요. 요 Z평면은 우리가 수학 기법을 Z변환 함수 쓰는 거죠. 그래서 S평면과 Z평면 자체가 다루는 그 수학 자체 기법을 갖다가 틀리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 라플라스 변환과 Z변환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S평면과 Z평면의 어떤 제어장치 안정도 판단하는 그 차이를 갖다가 설명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수업 시간을 해드렸죠. S평면에서는 실수부하고 허수부 이렇게 경계선 걸어놓고 얘가 실수부고 얘가 J오메가라고는 허수부죠. 자, 요 S평면에서 우리가 제어장치 안정도 판정하는 방법이 이 허수부가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허수부가 임계점이 되는 거야. 경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허수부에 위치하는 상태를 우리가 임계상태. 임계상태였을 때 극점 위치가 왼쪽에 어느 위치든 상관없어요. 여기든 상관없이 요 좌방평면에 있으면 요 제어장치는 안정이다. 그 다음에 요 임계점을 기점했을 때 우반평면에 있으면 어느 위치에 상관없이 얘는 불안정이다. 제어장치가. 그래서 S평면에서는 제어장치가 동작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판단하는 방법이 이 허수부가 기준했을 때 허수부에서 왼쪽은 안정, 오른쪽은 불안정되는 거고 당연히 허수부는 임계안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 뭐랬어요? S평면의 우반평면 상 극점 위치가 전부 다 우반평면이다 이거지. 우반평면은 어디예요? 우반평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제어장치가 우반평면이 있으므로 불안정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제어장치가 불안정이라 한다면 이걸 갖다 그대로 Z변환 함수 간 Z평면상으로 옮겨서 해보면 Z평면에서는 요 실수부 허수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Z평면에서는 여기다가 우리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그리죠. 이렇게. 단위란 게 1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반지름이 각각 1. 여기도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전부 다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는 거야. 원을 그렸을 때, 요원 자체가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극점이 여기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원주상에 있으면 얘가 경계선에서, 얘가 기준선에서, 얘가 임계 운전이 되는 거예요. 제어장치가. 자, 이 상태였다가, 만약에 극점 위치가 요원 내부, 원 내부란 것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러니까 S평면은 방향이 중요한데, 이 Z평면에서는 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극점 위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이원 안에 들어가면 요 제어장치는 안정하다 판정하는 거고, 반면에 이 극점 위치가 원 바깥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느 위치든. 원 바깥으로 가면 요 제어장치는 불안정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S평면의 우반평면은 Z평면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원 단위원 바깥에, 즉 불안정령이 되는 거죠. S평면의 불안정령이건 Z평면의 원 밖에 불안정령의 극점 위치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요 11번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이 Z평면상의 단위원의 어느 부분에 사상되는가? 어디에 그려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단위원의 윗점에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자, 2차계의 주파수 응답과 시간응답에 대한 특성을 서술한 것도 틀린 것은, 자, 요 문제가 오히려 계산 문제보다 오히려 은근히 헷갈리고 까다로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역폭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제어장치를, 이게 데시벨에서 얘가 이득이죠. 제어장치 이득이 있어요. 이거 갖다 우리가 이득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파수 영역이야. 오메가. 그러면 요 우리가 보드선도를 갖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랬을 때 제어장치가 만약에 어떤 이런 동작특성을 나타낸다. 그럼 얘가 가장 큰 최댓값인 얘를 갖다 최댓값해서 얘를 갖다 공진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공진치는 얘는 최댓값을 말하는 거예요. 최댓값. 자, 우리가 회로에서 어차피 제어장치로 교를 쓰는 거니까 실효값은 어디겠어요? 실효값은 요 최댓값의 루트 2분의 1 지점일 거 아니야. 그죠? 얘가 루트 2분의 최댓값 VM으로서 얘가 뭐요? 얘가 대역폭대가 되는 거죠. 대역폭. 그러면 대역폭이란 게요 지금 제어장치의 요 특성 곡선에서 실효값 부분의 요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범위가 자, 요 최댓값이 요 최댓값은 얘가 공진주파수야. 오메가 제로. 그다음에 얘가 이제 어떤 제어장치의 어떤 대역폭을 갖다가 생각하는 우리가 대역폭 주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틀린 거, 문제선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1번에 안정된 영역에서의 대역폭은 공진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자, 이 대역폭이라는 게요 지금 요 범위라는 게 공진주파수하고 반비례하느냐? 자, 이 대역폭이라는 게 공진주파수와 같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공진주파수가 커지면 대역폭도 더 올라갈 테고, 공진주파수가 요 점이 낮아지면 그만큼 같이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1번 설명이 틀린 거죠. 제어장치에서 대역폭이란 것은 공진주파수와 어떤 관계한다? 공진주파수하고는 그대로 일치하게 비례한다. 자, 요 문제 풀면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제어장치에서 동작 특성을 나타내는 실효값 부분을 대역폭이라 하는데, 이 대역폭이란 게 공진주파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지, 1번 설명처럼 반비례 특성은 아니죠. 알맞게 고치려면, 안정된 영역에서 대역폭은 공진주파수에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한다라고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1번 설명이 틀린 거고,